유산화도 더 성장하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자존감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함께 귀한 행사를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산화가 유산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좋은 일들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유산화의 코어 밸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커뮤니티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우리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비로소 완벽해진다라는 뜻인데요. 유산화는 이렇게 유산화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지금 유산화 파운데이션이 전 세계를 통해서 그런 나눔을 실천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더 많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기아대책과 같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우리 글로벌한 유산화가 전 세계에 기부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참여하게 되니까 참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트루에스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기아대책에서 함께하는 사업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요. 앞으로도 세상에 사랑을 알리는 실천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대책 유산화 코리아 파이팅! 파이팅! 세상에 가장 건강한 가족 유산화에 대한 비전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드 서비스 주간에 아름다운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가 나눔을 나눌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이 기쁨을 받는 아이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멋진 성장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 마음이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